가 협조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특수교사입니다. 어머니 예주 저 아까 어머니 이제 화두라고 그랬죠. 어머니. 그런데 이 학부모님들의 이 공격적인 행동, 어떤 어머니께서는 이러셨습니다. 제가 학부모 상담을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거예요. 어느 학교에 컨설팅을 갔는데 그 학교 중2 여학생이 학교폭력 가해예요. 그래서 애를 강제전학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학부모가 담임을 협박을 합니다. 당신 우리 애 강전 보내면 나 자살할 거야. 이런 학부모한테 담임이 이렇게 차.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근데 이런 이 공격적인 측면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 좀 어떻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공격하는 애, 어디 공격하는 애 싸워 이렇게 센 척하고 공격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를 린다 엘버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하지 않는다. 이런 아이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왜? 스트레스 풀어서. 바로 그건데, 우리 학부모님들도 교사를 괴롭히는 아이나 학부모님은 뭐뭐하지 않는다. 자살하지 않는다. 왜?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이런 우울한 어머니들이 따지고 공격하고 이래요. 그런데 그냥 시대가 우울하니, 하우울하니, 아, 내가 한 생명을 살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